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가 홈스쿨링에 대한 기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성경적인 홈스쿨링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지 잠시 후 전합니다. 여름철 대표 음식 콩국수를 사시사철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좋은 재료에 정성으로 맛을 내 착한 식당으로 선정된 옥합 콩국수 장덕권 집사님의 믿음 이야기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영화와 연극, 책으로 소개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이 뮤지컬로 다시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수많은 관객을 울린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기 목사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연방의회가 북한에 억류 중인 임현수 목사를 위해 현지 시간으로 2월 17일을 임현수 목사의 날로 지정해서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구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임현수 목사의 귀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가 가정과 교회, 교육의 회복 모델이 되는 홈스쿨링 철학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경적인 홈스쿨링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홈스쿨링 건축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과 교회, 교육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 지구촌 교회가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설립한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는 부모와 자녀들이 홈스쿨링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 성경적 가정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열린 기초 세미나도 홈스쿨링의 철학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단 많은 가정들이 홈스쿨에 대한 방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기초 세미나는 왜 홈스쿨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또 그것들 기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홈스쿨링을 직접 하고 있는 가정의 사례 발표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이자 3년 전부터 홈스쿨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김용성 집사는 하나님 성품 닮아가기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김용성 집사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분별하도록 자녀들을 훈련시켜왔다며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아이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앙과 신념을 지키고 살면서 만약에 너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아이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요. 큰 아이가 변하는 걸 보니까 이제 둘째, 셋째도 이 방법이 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네 하고 잘 따라오고 있죠. 저희 집 만족도 아주 높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홈스쿨링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이번 기초 세미나가 홈스쿨링에 관심 있는 가정에 기독교 홈스쿨의 본질과 철학을 나누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남북관계의 해법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많은 의견이 오가는 요즘입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경직된 분위기가 풀릴 줄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 윤은주 사무총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의 대립 양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네,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요. 네. 2월 7일에는 미사일
발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006년 10월 이후로 이 북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죠. 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이 핵 개발이 우려스러운 점은 이 북한 지역의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동북아 정세를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양축으로 갈라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네.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어떻게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합니다. 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하는 문제이고요.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이게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네. 우리가 어떻게 붙드는가라고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가 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짚어볼 수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은 왜 이 핵 개발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도 제재를 계속해서 지속해 오고 있지만 그런 제재가 무용지물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북한은 그 마이웨이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네. 이 북한의 핵 문제를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돌아본다면 네. 이제 바른 해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북한은 과연 왜 핵 개발을 고집하는지 예. 한번 역지사지의 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이 핵 개발이 네. 사실은 저비용 고효율의 군사전략이라는 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계속된 네. 제재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냉전 시기에는 사회주의 그 경제 블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대 초반에 미소가 탈냉전 선언을 한 이후에 네. 소련이랄지 독일이랄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네. 전환을 시도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당시 북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네. 소련과 중국과 국교 수립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 그 냉전 시대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그 당시 북한은 기민하게 우리처럼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때부터 핵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소련과 수교를 할 때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하는 그러니까 교차 승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고립되지 않고 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북한이 그때부터 핵 개발을 카드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이 비극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혼란한 시기에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쳐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네, 이 북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일이지요. 네, 북한을 놓고 사실 남한 사회에서 남남 갈등이 빚어지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런 때에 한국교회는 사실 이 남한 사회의 이런 남남 갈등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네. 남남 갈등을 해소한 바탕 위에 남북관계, 민족 화합의 일들을 어떻게 도모할지 네. 사실은 통일선교 정책이나 아니면 대북선교 정책 이런 면에서 그 전략적인 접근을 좀 해야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바뀐 정부들에 대해서 우리의 통일선교 전략을 오히려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그런 네.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과 지혜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1인 체제로 굳어져 있지만 경제는 장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설적인 유통호주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전과 달라진 이런 환경, 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작년 8월 달에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과 또 네. 제가 은사로 모시고 있었던 서훈 교수님 모시고 조중 국경을 탐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동에서부터 그 훈춘까지 그 국경 지역을 쭉 돌아보았는데요. 네. 현장에서 본 것은 사실 그 북중 변경 무역이 네. 굉장히 활성화될 그런 어떤 바로 앞 전 단계까지 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네. 근데 중국 중앙 정부로서도 이 동북 삼성의 그 경제 개발을 위해서 네. 굉장히 인프라 스트럭처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요한 도시들과 그다음에 그 조중 국경 도시들 간에 네. 고속도로와 또 고속철도가 빠르게 이렇게 구축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 창지투 개발 계획하고 네. 나선지구 네. 북중 경협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랴오닝연의 경제 벨트 계획을 그 단둥 근처의 황금평과 위화도 네. 그 이렇게 지역을 연결시켜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북중 변경 무역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 수 있는 네. 어떤 굉장한 큰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왔습니다. 네. 근데 북한 변화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유도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정권이 스스로 변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네. 북한 정권의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입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야지만 민주화도 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 개방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일은 이 접촉면을 확대시키고 네. 그다음에 가능한 한 작은 문이라도 좀 열어서 네.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그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줄 수 있는 일 네.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통일을 말하는 단체나 기관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한국교회도 이런 부분에 일원화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실천이 네. 사회 안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그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90년대 이후 이렇게 그 시대마다의 중요한 어떤 시대적인 아젠다들을 네. 한국교회가 잘 끌어안고 풀려고 노력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1970년대에는 인권운동, 1980년대에는 통일운동, 그리고 네. 1990년대 이후에는 북한 지원운동, 네. 그다음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거론하는 잘권운동, 이런 전반적인 그 어떤 그 시대마다의 사명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네.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수적인 선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진보적인 선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실천에 있어서의 모습은 좀 다르게 나타났을지라도 네. 그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이걸 다 견인한다기보다는 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바른 대로 열심히 현장을 지키면서 일을 하다 보면 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큰 그림의 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컨트롤 타워보다는 인위적인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보다는 고유 영역을 전문화시키는 사역 그리고 그 사역들을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네. 선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힘을 합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교단별로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통일을 위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교단별로 아니면 연합단체별로 그리고 대형교회별로 굉장히 많이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분단 70년을 맞이한 2015년에는 대대적인 기도 운동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네. 근데 아쉽게도 그 한국교회의 그와 같은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남북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때보다도 이 한국교회가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계별로 어떻게 준비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네. 한국교회의 통일 방안이 과연 무엇인가 네. 그리고 대북과는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지 되는가 네. 이런 일들에 있어서 1차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네. 각자의 역할 맞도록 역할 분담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통일 시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한국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같이 통일운동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한국교회가 우리의 통일 방안을 수립한 이후에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이 현 상황 가운데에서 보수와 진보가 맞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소명 네. 이런 일들도 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계속 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통일 문제가 네. 민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예. 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들을 한국교회가 아무쪼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네. 이것을 좀 막고 네. 제3의 길, 그다음에 민족의 비전 이런 네.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네.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도무지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때 조금씩 그 해결의 실마리도 풀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은 가보면 항상 그런 소문이 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 콩국수를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유명해진 옥합 콩국수 역시 이유 있는 맛으로 소문이 난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읽어가고 있는 옥합 콩국수 장덕권 대표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콩국수는 여름 음식이라는 편견을 말끔히 버리게 한 옥합국수. 이곳은 장덕권 대표 내외가 손수 준비해 사시사철 콩국수를 먹을 수 있는 콩국수 전문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합콩국수 장덕권 대표입니다. 오늘 C채널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 2015년 4월에 개업을 했는데요.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9개월에서 10개월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타방송국에서 우리가 그 검증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착한 식당으로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좀 미용수를 타게 됐습니다. 글쎄, 저희도 모르게 좀 와서 이렇게 좀 시식을 해보셨나 봐요. 저희가 진짜 국내산 콩, 안동에서 이제 콩을 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준비하는 과정도 좀 어려웠고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맛집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제일 좋은 콩을 사다가 저희가 다른 뭐 가미하는 거 없이 순수하게 콩만 삶아서 저희가 갈아서 만들다 보니까 그걸 아마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한 식당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별 제도가 아마 이번에 그때 처음 생긴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별 5개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콩국수는 제일 맛있는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기독교이니까 당연히 기도 드리고 그다음 출발해서 여기 나와서 음식 재료 준비하는 거죠. 콩도 삶고 팥도 삶고 또 겨울이다 보면 팥 칼국수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팥도 삶고 또 나머지 음식들도 준비하고 뭐 바쁘게 지냅니다. 제가 11시 개업이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면 개업 시간이 되는 거죠. 인쇄소를 마포구 장에서 하고 있고요. 경험하고 있는데 아마 그건 곧 제가 폐업 신고를 하고 여기에 전념할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건 뭐 제 평생 직장이었으니까요. 직원으로 있다가 제가 대표로 된 게 한 25년? 6년이 됐을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좀 좋았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그 지방 도시로 이렇게 공기업들이 이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세종시나 이런 데. 그래서 그 바람에 저희 거래처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이 많이 급감하는 바람에 저희 기도 중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옥합콩국수를 연 지 1년도 안 됐지만 찾아와주는 단골이 생긴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다는 장덕권 대표. 인쇄업만 하던 그가 식당으로 업종을 바꾸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은 맛에도 재료에도 정직함을 잃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옥합콩국수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20대 후반에 중등부 교사라면서 아마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교회에서 또 봉사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토요전폭이라고 전도폭파 훈련이 있었거든요. 제가 팀장을 맡고 있어서 그 임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죠. 2015년까지.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제가 토요일도 문을 닫고 교회 봉사를 했었죠. 많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항의도 많이 받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문 닫아서 어떻게 영업할 것이냐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 멀리서 오신 분들이 뭐 식사하시고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기쁘죠. 뭐 부산에서 오시고 뭐 많이 멀리서 오시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오시고 뭐 경기 지방에서는 뭐 먼 것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겨울인데도 하루에 한 다섯 분 내외 정도는 꼭 멀리서 오셔서 이 추운 날 콩국수 그 찬 걸 들고 가시니까 기분 좋죠. 또 맛있다 그러시고 또 평생 먹어본 콩국수 중에 최고라 그러시고 몰라요. 저의 또 유래이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 상호를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었는데 뭐 만나 식당 뭐 갑자기 옥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옥합 있잖아요. 예수님 그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는. 그래서 제가 이 상호를 놓고 사실 기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딱 떠올랐는데 또 그걸 주변에서 많이 반대했어요. 옥합 발음도 안 좋다, 뭐 옥합을 어떻게 알겠냐 그랬는데 어떻게 최종 결정은 옥합으로 됐습니다. 가게를 이 정하는 것부터 또 제가 아이템을 정하는 거 그리고 또 착한 식당이 되기까지도 제가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신합니다.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식당 이름이 그러하듯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과 정성 때문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좁은 주방에 서서 일을 해도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그의 인생의 목적이 결코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맞으니까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평생 그 전도하고 사는 게 사실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니다가도 이렇게 전도할 대상이 생기면 전도하고 또 주변 친척이나 가족들도 있으면 가서 전도하고 이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좀 힘들어 보일지라도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좀 분명히 믿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에 의지하고 사는 거죠. 네, 진심입니다. 힘들어 보일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한 믿음의 길.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장덕권 대표는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냅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여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뮤지컬 한 편을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문화 선책을 진행하면서 세계 3대 오페라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뮤지컬에도 세계 4대 뮤지컬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레미제라블을 만나보실 텐데요. 함께 만나러 화면으로 가보시죠. I'm delighted that Les Misérables is back. We had the most amazing, brilliant cast that in 2012 opened in Korea, the very first time ever, and since then has won 9 spectacular awards for both the production and the amazing talent. The Korean audience has always loved Les Misérables, and we love coming back to Korea. Every success again, what I'm sure is going to be another spectacular season. 30년째 롱런하며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한국어 공연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2012년 겨울 한국어 초연 뮤지컬을 시작으로 영화, 연극, 도서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그야말로 사회적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인데요. 주요 부문 수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최고의 흥행작으로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로 그 레미제라블이 다시 무대 위에 오른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원작 소설 레미제라블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1985년 영국에서 초연된 뮤지컬로 나폴레옹 집정기의 암울했던 사회와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죄수, 장발장의 일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작품인데요. 캣츠,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로 거론되고 있는 레미제라블은 그 명성에 걸맞게 1987년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33개 나라에서 22개 언어로 공연됐다고 합니다. 캐스팅 역시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배우들로 진행돼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한국어 초연 당시 초대 장발장으로서 국내 모든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독식한 정성화를 비롯해 양준모, 김준현, 전나영 등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최고의 배우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레미제라블을 통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최초의 캐스팅으로 그만큼 더 뛰어난 앙상블을 선보이며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주인공을 맡게 돼서 한 것도 대단히 좀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작품을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는 것도 어깨가 무겁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마음을 더 많이 다잡고 더 많이 분석하고 더 정성을 다해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장발장, 병든 딸을 위해 몸을 팔기까지 해야만 하는 판틴 등 민중의 가난과 고통, 시민혁명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눈물과 함께 감동을 이끌어내는 음악의 완성도 때문인데요. 오페라의 외형에 팝 멜로디를 입힌 레미제라블의 뮤지컬 넘버는 서정적이면서도 장중한 음악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바로 무대 형태인데요.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일반적인 사각형 무대와 달리 좌측과 우측까지 무대를 확장한 것은 물론 상부까지 둘러싼 하나미치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정교한 무대로 완성됐다고 하니 작품에 대한 몰입도 또한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 작품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공연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행복을 관객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제가 터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작품에 대한 의미는 저에게 충분한 것 같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곧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작품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온 레미제라블이잖아요. 아무래도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빅토르 비고의 고전적 스토리의 깊이와 탄탄함에 웅장한 선율의 음악이 더해지며 그야말로 대작으로 완성된 레미제라블. 관객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공연 중인 흥행대작, 우리도 놓칠 순 없겠죠.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오는 3월 6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 그야말로 세계 4대 뮤지컬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대작을 만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 워낙에 대작이다 보니까 아마 화면으로 보셔도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 자체가 워낙에 프랑스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고전의 깊이에 뭐 음악이라든지 화려한 무대가 더해져서 그야말로 완벽한 그런 작품으로 태어났거든요. 아마 살아가면서 꼭 한 번은 만나야 할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문학의 소식도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18일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확인하는 권순도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독도의 영웅들이 개봉합니다. 독도의 영웅들은 6.25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1950년대 초 울릉 청년들이 독도를 지킨 실화를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로 영화의 제작 취지에 공감한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Dear God, 오는 25일에는 소아암과 싸우는 소년 타일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레터스 투 갓도 개봉될 예정입니다. 테너 맥과이어, 제프리 존슨 등이 주연 배우로 나선 이 영화는 지난 2010년 미국에서 개봉해 박스 오피스 10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 가정의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I see now that there's more to this life. 한국을 대표하는 CCM 여성 사역자 조수아가 데뷔 15주년을 맞아 감사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조수아스 스토리를 주제로 총 24곡이 실려있는 이번 앨범에는 15년 동안의 사역을 이어오며 그때마다 전환점이 되어주었던 곡들을 선별해 담았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성령이 오셨네 등 원곡의 감성에 현대적인 해석을 더해 수록했다고 합니다. 스탠드펌, 주사랑 놀라와 등 활발하게 음원을 발표하며 활동 중인 음악 사역자 정재성이 루벤 모건의 전심으로를 새롭게 편곡해 선보였습니다. 이 시대의 넌 크리스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락밴드 음악을 좋아해 다소 진보적인 편곡 형태로 곡을 완성했는데요. 그 안에 담긴 정재성 특유의 감성적이고 호소력 짙은 보이스가 전심으로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쇄된 개성공단 안에는 개성공단 교회가 있었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끊어진 찬송과 기도 소리가 다시금 우렁차게 울려 퍼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